야, 이거 이따가 다섯 분 다 모셔서 한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그대로 이렇게 해서 가운데로 신호를 옮길까요? 만나지고 부르면 반짝 반짝. 어, 저도 할 것 같아요, 이제. 어쨌든. 만나지고 부르면 반짝 반짝. 아, 고맙습니다. 자, 그러면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. 또 어떤 문제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. 이번 악박 맞습니다. 이어서 가운데 부탁드립니다. 이어서 가운데. 그 무대 아래에서 멤버들이 뭔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요. 맞습니다. 친구 부르면 반짝 반짝.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. 친구 부르면 반짝 반짝. 어, 이미 뭐 난리 났습니다. 저 무대 위쪽. 자, 이어서 오른쪽 부탁드립니다. 친구 부르면 반짝 반짝. 아, 좋습니다. 자, 이어서 우리 반달 친구의 반달 친구의 유니쌤 강승윤입니다. 이렇게 저희 별명을 짓게 된 계기는 사실 저희 이름들이 다 다르고 그리고 이름 성자를 외우는 게 아이들에게 힘들 수도 있겠다. 그리고 아이들이 쉽게 불릴 수 있는 이름이어야 더 친하게 접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일단 저희가 처음 딱 아이들을 첫 만남을 할 때 이제 이름표에다가 이렇게 별명을 좀 만들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저희의 이미지와 선생님이 누구라는 것을 좀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그냥 제 이름이 마지막이 윤이라서 윤이 할 때 그 유니쌤이라서 그래서 유니쌤이라고 붙였습니다. 아, 저는 그 당시에 그냥 모자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모자 쌤이 됐습니다. 네, 이유는 없습니다. 그걸 한 명씩 말씀해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캔디쌤 송민호입니다. 고맙습니다. 아이들한테 뭔가 좀 각인될 수 있는 이름을 생각해보다가 제가 잠깐 한 2시간 정도 활동을 했던 제 AKA 중에 솜사탕보이라고 있어요. 거기서 이제 파생을 해서 솜사탕이 좀 기니까 사탕, 그래서 좀 캔디로 이름을 바꿨더니 그 다음부터 아이들이 저를 이제 기억해 주더라고요. 일단 제가 촬영 당시에 머리가 노란 색깔이었었어요. 그래가지고 친구들한테 저를 처음에 소개하는 자리에서 아, 나는 노란머리 괴물이다! 이렇게 장난을 쳤는데 그 이후로 친구들이 저를 괴물쌤, 괴물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괴물쌤이 됐고요. 괴물쌤이 되니까 친구들이 저를 자꾸 때리더라고요. 그게 원래 악당을 보면 좀 이렇게 물리치고 싶어하는 아이들의 욕구가 있잖아요. 그래서 힘들었습니다. 오히려 친구들한테 더 쉽게 그리고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호칭이었던 것 같아요. 네, 조주쌤입니다. 저는 앞에 말했다시피 모자쌤이 저의 얼굴 뭐가 그 머리를 보고 이제 조주쌤이라고 이제 해줬는데 참 고맙죠. 신의 한 수였습니다.